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할 만한 종목들,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확인하고 계실지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좀 시초가 이 종목 공략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JYP 엔터를 좀 꼽아드리고 JYP 싶습니다. 엔터요? 네, 최근에 좀 차트적인 자리도 만들었고요. 일단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런 엔터사들은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쵸. 물론 최근에 코로나가 약간은 좀 확산이 되는 기조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콘서트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분기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티스트 활동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이제 앨범 판매량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고요. 아티스트가 곧 힘인 만큼 많은 아티스트들이 좀 활동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트와이스에 대한 재계약 우려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깔끔히 해소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빌보드 차트 나연도 좀 잘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적상으로는 긍정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초부터 진행했었던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이런 수익성이 장부가로 이제 슬슬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월드 투어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MD적인 부분이 이제 매출 쪽에서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자사모를 오픈을 하면서 이에 따른 좀 추가적인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MD에 대한 매출도 기대를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우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땐 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그에 따른 좀 수혜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굉장히 좀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년에도 신규 아티스트 그룹이 4개나 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넘쳐나는 라인업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는 56,000원부터 58,000원까지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박스권을 뚫어주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시세를 분출을 해주려고 했었던 부분에서 지금 이 흐름대로 유지가 되면 이제 정비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에 좀 변화적인 부분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 일단 1차적으로 64,000원까지 1차 단기 상승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1,000원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를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보자라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박종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실 겁니까? 네, 저는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동화기기, ATM 관리 서비스 전문 업체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사업자인데 최근 이제 신규 사업을 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키오스크 사업이고 거기다가 이제 무인 주차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볼 또 다른 이유는 미국 의회가 이제 이번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경쟁할 수 있도록 이 디지털 화폐를 조기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 법안이 담긴 초당적 법안을 이번에 다음 달 중에 이제 표결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한네트 같은 이제 관련 주들이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소 좀 시세가 좀 죽어가는 모습인데 한국전자금융도 그러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재무적인 측면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순자산 가치 1,620억 정도의 시가총액 1,776억 정도 수준으로 거의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서 이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그런 차트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좀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 5,000원대에서 상승 구간마다 거래량이 좀 크게 눈에 띄게 상승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잘 매집을 해서 한 대략 한 몇 개월 정도만 기다린다면 시세가 어느 정도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초가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느긋하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5,150원 짧게 제시해드렸는데 굳이 뭐 손절 라인 잡기보다는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목표가는 5,550원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렸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는 8,000원 이상 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도 역시 내일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으로 알려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까요?
네, 한국 항공우주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조금 급락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이제 향후 수주적인 부분이 일단 좋은 상황이죠. 수주 잔고가 이미 작년에 50%를 넘어선 상황이고 또 조단위의 이런 이 수주가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이미 수주를 받았던 거에서 장부가로 변하는 것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산업이 내수에 좀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수출길이 열렸다라는 부분들 여전히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럽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들에서 이런 국방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 관련된 이제 이 정부의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전거래에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우주 산업 같은 경우도 미래 먹거리 상으로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약간의 좀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 쪽에서는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56,500원까지 전 분할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하로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뭐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단기선들이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방위산업체들의 실적이 좋았을 때 주가 위치는 7, 8만 원 수준에서 좀 계속 움직였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방은 좀 크게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4만 9천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베이스로 한번 우상향을 하던 상황에서 단기 조정이 나왔던 라인 그리고 해당 가격대에서 크게 이탈이 되지 않고 주가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서 이런 물량 테스트를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좀 강한 눌림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좀 중요한 포인트로 세우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잘 시가를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신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 브랜드 업체인데요. 최근 이 남성 브랜드, 여성 브랜드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유하면서 해외 쪽에서 이제 매출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매출액 중에 한 84.8%가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올해는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자체적인 의류 브랜드도 있지만은 OEM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트, 스웨터, 핸드백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중에 니트가 주력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자산 가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일단 1분기만에 지난 2021년 영업이익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배자본 총계는 2,213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720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불안한 시장에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신원을 지금 한 1,800원대 이하로 모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목표는 일단 단기적으로 1,860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2,400원에서 2,500원 정도 자리까지 중기적으로 충분히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신원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박정식 대표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장유리 나인 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